오늘 24년도 8월 1일입니다. 여기 지금 보이는 자주는 도단자주고요. 지금 수확하고 있고요. 요 옆에는 그 추위자주입니다. 지금 수확기에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사장님 한 말씀 해주소. 예, 안녕하십니까. 보통 그 관수를 하게 되면 과일이 맛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. 그 물을 먹어가. 그런데 햇빛이 이렇게 강하고 또 오랫동안 가뭄이 안 들고 지금같이 이렇게 일조가 좋을 때는 물을 그 수확을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또 물을 퍼야 됩니다. 지금은 세포 수가 늘어나는 게 확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을 줘야만이 열매가 커집니다. 모든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을 자주 주면 많이 주면은 맛이 없다. 이거는 가뭄을 때 비가 많이 온 장마 시기에 비가 많이 오면 햇빛을 못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못 하니까 탄수화물을 못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당분을 못 만드니까 맛이 없는 거지. 햇빛이 이렇게 강하고 오랫동안 그 비가 안 오고 이렇게 가뭄이 계속될 때는 2-3일 간격이라도 물의 양을 많이 퍼지 말고 땅 표면이 젖을 정도로 자주 퍼줘야 됩니다. 사장님 지금 현재 보니까 분수호수 해놨네요. 예, 분수호수로 물을 펴는데 분수호수는 한 10분 정도만 펴면 됩니다. 10분에서 15분 정도. 그러니까 2-3일 간격으로 늘 땅 표면이 꼿꼿해야만이 열매가 잘 큽니다. 물이 없으면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. 비료가 키우는 게 아니고 물이 모든 물이 그 광합성 작용을 잘 하면은 물로서 열매를 키웁니다. 그저 마시고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꼭 관수하시기 바랍니다. 사장님 바쁘신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지금 도담자도 거의 대부분 땄네요. 말 3분의 2 이상 땄었네요. 원래 도담자 시세는 좀 어땠어요? 좀 좋은 편이라요? 오늘 가보니까 좋대. 정말 재미 좋대. 이쪽에 지금 사장님 지금 다주지를 해놨잖아요. 다주지로 농사지으면 좀 어떤 게 좋아요? 다주지는 체제 수확하기가 편리하고 그리고 좁은 면적에 많이 딸 수 있습니다. 좁은 면적 한 가지에 뭐 수확량이 일반 개심 전형이라든지 이런 수형보다는 훨씬 과일 생산량이 많습니다. 아 여기는 주렁주렁 많이 달린다 지금 여기죠. 일이 안 떴어. 또 일은 좀 안 많습니까? 이거는 과일 나무는 눕으면 도장지, 그래 정부 시행으로 도장지가 올라옵니다. 그 점에서 도장지 정리를 늘 봄부터 시작해야 가을까지 신초 정리를 이렇게 도장 이렇게 가지고 나면 이걸 무조건 막아줘야 돼. 이걸 무조건 막아줘야 돼. 이 해순이 자르면 일이 양분이 빠지고 열매를 안 가고 영양생장. 그러면은 지금 삶이 그 도장지 정리 한 몇 번 합니까? 한 세 번 정도는 해야 돼. 세 번에서 네 번. 그렇죠. 방금 영양생장 말씀하셨잖아요. 영양생장 말씀해 주소. 영양생장이라 하는 거는 생식생장하고 틀리가 영양생장은 자르는 생장. 기가 도장지라든 모든 게 자르는 생장을 영양생장이라고 하고 생식생장은 꽃눈이 맺고 화합구나 꽃이 맺히고 열매가 맺는 생장을 생식생장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도장지 정리를 늘 과일을 지고 이거 지금 새순이 나오죠. 그러면 이건 무조건 잘라야 돼. 그럼 겨울 전지할 때는 여기 자르면 여기에 해순이 또 난다고. 그때는 겨울에 더 밑에 부분까지 꽃눈만 놔둬놓고 잘라야 돼. 이거 지금 다 꽃눈 형성이 다 됐어요. 아이고, 여기 많이 안 따셨네요. 네, 일이 안 땄어. 여기 엄청 많이 달렸네요. 그 이 다주지는 무엇보다도 도장지 정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열매가 굵지를 않아요. 그래서 도장지 정리를 잘해야 되고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열렸는 게 여기 한번 땄어요. 몇 번 땄는데도 지금 이만큼 달렸어. 그래서 지금 고랑 간격은 6m입니까? 5.5m. 5m. 요거 아, 생긴 대로 만들어요. 주간 간격은요? 한 7m 해야 돼. 주간 간격은요? 주간 간격이 3m. 아 그래요. 주간에 좁은 것 있으면 여쭤보는 겁니다. 지금 이 가지가 이 가지 하나에 이런 큰 가지는 소쿠리에 한 10kg 한 소쿠리 나옵니다. 아 생산량이 엄청 많다 그죠? 생산량이 단위 면적당에 다주지는 개심 전형 수형보다 수확량이 많고 열매가 굵고 따기가 관리하기 좋고
태풍이라든지 자연재난에 이게 뿌들어 맥혀 있기 때문에 낙과율이 영 없습니다. 낙과 없고 그게 좋아요. 사장님도 오늘 날도 덥고 바쁘신데 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또 이렇게 물 주는 방법도 알려주시고요. 이건 추위잖아요. 예. 추운데 지금 원래는 수확 시기가 10일에서 15일 빨라요. 예. 예년보다. 엄청 빨라요. 원래는 도담이 언제 나오는 거 막 8월 5일부터 시작해가 8월 10일이 돼야 예. 나오는데 원래 한 10일 넘게 빨라요. 그렇다 그죠. 그리고 수영도 8m형 이것도 괜찮아요. 이런 수영으로 키우는 것도 괜찮아요. 아, 8m. 많이 딴다고. 8m. 여기도 수학, 이것도 수학 많이 했네요. 많이 했어요. 예. 이거는 좀 즐기었어. 예.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